우리 정씨자손은 장가를 안 간 이유가 뭔가요? 여자를 많이 못 만나. 금전적인 것도 그래서. 네. 30대가 넘어가니까 만나기도 힘들어지고 또 이제 제가 갇혀져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살고 있죠. 장가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장가를 갔어도 예진역에 갔어야 되고 저한테는 여자가 한 분 보이는데 예? 그분이 본인보다 등치가 조금 커 보여. 등치라고 해서 이렇게 뚱뚱하고 이게 아니고 좀 골격이 커 보이고 키가 좀 커 보여. 그런 분이 한번 들어오시는데 그분하고 잘 살아보셔. 네? 언제쯤에? 뭐 그렇게 멀게 느껴지면 보이질 않을 텐데 네. 조만간에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분이 들어오면서부터 본인의 삶이 좀 바뀌실 거야. 어? 본인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을 하고 살아도 본인의 이익보다는 딴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분이라 하세요. 어? 내 이익을 챙기기 전에 딴 사람 먼저 챙겨주고 그러고 내 거 챙기고 손해가 나도 딴 사람들 거는 다 챙겨주고 그 다음에 본인 거를 이렇게 했던 분 같아요. 응? 잠깐만요. 네. 올라오셔. 네. 네. 그러셨던 분이래요. 어? 근데 지금 하시는 일 또한 참 재미없지. 네. 그죠? 본인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본인은 정시자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먼 일을 하면 산다 하더라도 딴 사람한테 퍼주는 일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어떠한 식당을 하든 그런 쪽으로다가 내 직성을 좀 풀어나가면서 사셔야 되는 분이라 하세요. 어? 근데 지금은 밤에 일하시는 게 많아요? 그렇죠. 어? 밤 일을 하시니 그게 자기한테 맞겠어? 어? 그러고 본인은 몸으로 치였어도 어딘가 하나 치이셨어야 되는 분인데 눈으로 다 치였다 하세요. 어? 눈이 이쪽 눈에 안 보이세요? 아, 완전 신명은 아니고. 네. 약간 시신경 약먹은 것처럼 그렇게. 시신경? 네. 눈이? 네. 조심 좀 하세요. 예? 네? 조심 좀 하시고. 그 눈은 병원을 자주 가세요? 아니요. 안 가세요? 처음에 한번 가서 더 나빠질 만한 거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는 것도 갖고 해가지고 네. 하지만 병원은 좀 다녀보세요. 네? 눈 쪽으로 많이 안 좋아 보이니까 좀 가셔서 좀 검사를 좀 많이 좀 받아보셔. 아셨죠? 하고 본인은 정시자손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넘었으면서 지금 하시는 일을 그만두고 딴 일을 하신다. 지금 하시는 일은 정말 그냥 피곤만 하고 답답만 하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본인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손으로 내가 직접 보고 내가 만지고 내가 뭔가를 느껴야 그게 직성이 풀려서 그렇게 뭘 벌어먹어도 그렇게 벌어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하시는 일은 본인이 직접 하시는 일은 아니시죠. 그러다 보니 재미도 없고 가서 솔직히 장사도 그만큼 안 되고 그러니까 흥미 자체도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그거 지금 내놓으려고 파시려고 그래요? 그러려고 좀 생각도 하고 있는데 네. 이걸 또 그만두면 뭐 하냐 싶기도 하고 네. 또 코로나 좀 풀리고 좀 경기 좀 살아나고 그러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참 사람들 직원 구하기도 힘들고. 네. 그냥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붙잡고 있는 건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 당장에 할 게 있거나 좀 실력 상황이 좀 돌아가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은 그때 이제 좀 팔아도 권리금 같은 거라도 받을 수도 있어. 근데 죄송하지만 권리금이나 이거는 조금 좀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낫대요. 하고 올해 좀 작자를 만나셔서 넘기시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 하세요. 네? 맞지도 않는 옷 입고 있으면 불편해. 힘만 들어. 그렇다고 딴 사람이 보기에 그게 엄청 이뻐 보이냐 그러지도 않아요. 본인한테 맞는 옷을 입으셔. 아셨죠? 그리고 본인은 올해 정말 몸은 조금 좀 추스리셔. 응? 젊은 사람이 몸이 왜 이래? 어? 술, 담배 하세요? 담배는 하는데 술 안 먹어. 아니, 술도 안 먹는 사람이 몸이 무슨 묵힌 먹은 노인나 마냥 왜 그래? 응? 몸 관리 좀 하셔. 어? 몸 관리 좀 하시고, 정치자손 같은 경우는 위로 본다 하더라도 조상네들이 이렇게 남자 쪽으로 이렇게 명줄이 긴 분들이 아니시래. 응? 그러니까 몸 관리를 좀 하셔. 아셨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시는 일은 올해가 가기 전에 작자가 나올 거예요. 작자가 나오면 좀 잘 넘기셔. 넘기시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딴 사람들 이제 그만 퍼주고 본인 것 좀 챙겨. 예? 지금까지 딴 사람들 퍼준 거 다 갖다가 모아놨으면 빌딩 하나 사셨나 봐. 예? 아셨죠? 그러고 그 여자가 오래 들어오나 없다. 그 여자가 들어오면서부터 본인은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아셨죠? 하고 본인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올해 잘못하면 관제수 들어요. 어? 벌써 들었어요. 벌써 들었다고? 어. 그거 잘 넘기셔. 어? 잘 넘기시고 올해는 뭐가 됐든지 간에 좀 많이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 회원형이라 하세요. 어? 근데 그걸로 인해서 뭐 크게 잘못되는 건 없어 보이니까 잘 마무리 잘 하시고 지금 하시는 거 잘 넘기세요. 넘기시고 그분 들어오면서부터 많이 바뀔 거니까 그러면 아 저번에 갔던 초아에서 얘기했던 아이가 내 평생 반려자가 이 친구인가 보구나 라고 느낄 거예요. 아셨죠? 응? 그전에는 정말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죠? 올해 대운 들어왔다고 다들 그러는데. 뭐가요? 대운. 신년 대운이. 대운? 뭐 나이로 대운이 들어왔다고? 모르겠어. 나이로 들어왔는지 저거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왔다고 하던 한데 다 어디든지. 저는 솔직히 저는 사주팔자 볼 줄 몰라요. 응? 근데 대운이 들어왔던 뭐 삼재 같기든 뭐를 하든지 간에 그 또래 그 나이대 그러니까 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나이 또래는 다 잘 돼야지. 응? 아 한 배에서 나온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인생이 제각기인데 어? 본인 대운 들어왔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 운 다 받아 먹겠어? 본인은 운보다는 대운보다는 그런 관제나 어? 몸으로 치이는 거나 그런 걸 좀 조심하셔야 돼, 올해.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디서 대운이 들어왔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대운보다는 올해는 그걸 좀 조심하고 하셔. 그리고 그 새로운 분이 들어오시면서 그분을 만나면서 인생 자체가 많이 바뀔 거니까 그 분의 운으로 사세요. 본인은 정시자손 같은 경우는 뭐를 해서 산다 하더라도
본인이 해서 살 수 있는 거는 극히 드물어요. 어? 하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도 극히 드물고. 하지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가부장적인 스타일이야. 본인 자체가. 응? 근데 그런 걸 좀 많이 좀 버리셔. 예? 버리시고 그분의 의견을 좀 많이 따라가세요.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거를 이제 좀 챙기셔. 어? 내 거를 챙기고 남의 거를 먼저 챙겨주는 것도 좋지만 마이너스가 되면서까지 남을 챙겨주면 바보야. 아셨죠? 어? 내 거를 챙기고 아무리 못해도 제로는 만들어야지. 응? 아시겠죠? 하고 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흔들리지 마세요. 어? 뭐 남자가 바람에 갈 때만 이렇게 흔들려. 중심을 딱 잡고 살아야지. 아셨죠? 뭐 궁금한 거 있으셔? 올해 뭐 금전운이나. 올해 금전운? 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올해 조심하라고. 조심하랬더니 금전운 지금 얘기하면은 그걸 말하라고 물어봐. 어? 뭐 문서운이나. 문서운은 있으셔. 문서운은 있으신데 좀 금전운이나 관제나 좀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돼. 네? 하고 뭐로 인해서 뭐가 확 바뀌지는 않으셔. 근데 그거를 뭐 그걸로 인해서 확 잘못되는 것도 아니야. 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올해는 좀 차분하게 하나하나 정리해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또 코인을 좀 하고 있는데. 네. 군인은 그런 거 안 맞아. 지금 프리는 좀 많이 나오고 있고는 있는데.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수익이 나온다고요? 본인 그거 간 떨려서 그런 거 못 하시는 분인데 그걸 어떻게 했어?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간 떨리거나 그렇진 않아요. 간 떨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그냥 기회다 싶으면 올인인데. 아, 그래요? 네. 본인은 그쪽하고는 정반대의 사람인데. 응? 그 금전이나 이런 쪽으로는 정말 구두쇠처럼 들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 어? 그걸 한 곳에다 올인하고 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고 본인은 그런 거 안 맞아요. 그런 쪽하고는.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으면 얼른 빼셔. 그냥 잘 갖고 있어, 그냥. 아셨어요? 예? 네?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되는 해운년이고, 어? 뭐를 어디다 투자를 하고 뭐를 그런 거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본인은 아셨어요? 응? 내가 내 몸으로 뛰어서 내 몸으로 부딪혀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셔. 어? 아셨죠? 그럼 가게는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요? 가게는 뭐 조만간에 나갈 것 같아요. 내놓으신다 하면 작자는 바로 붙을 것 같아요. 가게를 잘 해놓으셨나 봐? 네. 어? 잘 해놨어요? 그 금액대가 저희가 이제 좀 싸다고 그래야 되나? 다른 일반 가게는 다른 데보다? 네. 그래서 권리금이 붙어도 다 해서 한 4, 5천 정도밖에 안 나올 때 보증금 포함해가지고 근데 그 가격대에 비해서는 가격대에 비해서 잘 해놓으셨나 봐. 가게는 괜찮죠. 자리나. 예. 근데 이제 저도 제가 활동을 해야 되는 스타일인데 이제 애들 막 그냥 가게는 나가 있어도 맨날 골방에서 그냥 누워만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 본인이 좀 움직여서 응? 뭘 부딪히고 만지고 어? 만들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원래 핸드폰을 팔려 했었어요. 네. 근데 다시 핸드폰을 할까 어떻게 하다가 지금 상황에서 이걸 하겠는데. 본인 식당 한번 해보실 생각 없어? 아, 전혀. 왜? 그냥 좀 뭐 제가 뭐 요리를 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자체가 뭐 혹시나 장사가 안 되면 더 까먹는 거고 그거는. 재료비에 뭐에 이것저것에. 근데 본인은 식당하는 게 내가 보여서 여쭤보는 거고 그쪽으로 배워.
배워서 해보셔. 본인 실력도 괜찮대. 어? 지금까지 해왔던 게 본인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어? 본인한테 좀 맞는 옷을 입고 살아오. 전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러고 본인이 게으른 스타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 근데 너무 안일하게 게으르게만 살아왔어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줌먹었잖아. 어? 이제부터는 내가 내 노력을 해가면서 좀 살아요. 아셨죠? 하고 몸은 좀 항상 좀 챙기셔. 어? 특히 뭐 어디 쪽이 안 좋다면 이건 눈밖에 안 나오네. 눈하고 본인은 좀 신경적으로, 신경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요즘에? 아니 뭐 평상시 요즘을 떠나서 요즘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이 많으세요? 본인이? 남들하고 거의 남들하고 치어부터 하는 거구나. 아 시대물에 40인데 이거 촉됐네 이런 거? 응. 야 지금까지 내 나이에 뭐하고 살았냐 이런 정도? 그거는 누구나 하는 거고. 응. 아니면 뭐 야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뭐 이런 거? 이런 거 말고는 아니면 뭐 지금 만약에 가게를 넘기면은 대신 뭘 해야 될까 이런 잡다한 생각들이 많이 많죠. 그런 생각들 자체가 본인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답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가 봐요. 응?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 좀 덜 받아. 에? 좀 떨쳐낼 건 떨쳐내고 아까 얘기했듯이 정리를 해나가시라고 하나씩. 에? 정치자성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딱딱딱딱딱딱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너무 뒤죽박죽이야. 어? 아셨죠? 그러니까 좀 뭔가를 좀 정리해 나가셔야 되고 그거를 좀 하나씩 하나씩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져갈 건 가져가고 그렇게 하시는 해운년을 만드세요. 아셨죠? 하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면 그때 전화 한번 하셔. 몇월생 뭐 이런 거는 뭐라고요? 몇월생 뭐 이런 거 잘 모르죠. 몇월생? 네. 그 들어온 여자가 몇월생이냐고? 봄 태생인지 뭐 겨울 태생인지 어디는 또 같은 여름이면 저랑 맨날 싸운다고 그러고 같은 여름은 만나지 말라고 그러고 같은 연월이 아니라 본인은 누가 들어와도 싸울 것 같아. 하지만 그 친구한테는 본인이 지니까 싸울 생각을 하지 마. 어? 그러고 정치자손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지만 정치자손이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 이성이라고 하면 좀 여자라고 치면 좀 여리여리한 여자들을 좀 많이 좋아했나 봐. 아 그거야 남자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왜 남자라고 왜 다 똑같아? 틀리지. 좀 뭔가 좀 안아주고 싶고 뭔가 좀 여리여리하고 좀 작고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지. 근데 본인한테 새로 들어온 여는 골격이 좀 있어. 그리고 본인보다 키가 더 커. 그러니까 잘 만나보죠. 상대방의 뭐 직업이라든지 이런 건 그냥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어느 순간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네. 그분한테 덤비지 마. 그분한테 어? 주먹질을 해도 지니까. 아셨지? 어? 싸우려고 하지 마.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분이 들어오면 그분이 정시자손을 좀 많이 좀 자주 유지할 거예요. 그 뭐라고 해야 돼? 좀 구속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터치가 심하다.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게 좀 심할 거예요. 아, 본인은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아봐서 상당히 깝깝할 텐데 그렇게 사는 것도 재밌으니까 한번 살아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 본인은. 아셨죠? 다른 건 몰라도 금전운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응? 금전운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정치자손님 올해 금전운이 없어. 응? 금전운이 크게 없으니까 언제쯤에 들어올까요 그러면? 올해는 넘어가야 돼. 올해는 넘어가야 되고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인은 정치자손은
딴 사람한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 거 먼저 좀 챙겨 이제. 응? 그러면 금전도 쌓일 테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응? 그래야 금전이 좀 쌓여나가. 내 생각 먼저 좀 바꿔요. 금전운이 언제 들어오나, 뭐, 나한테, 혹시 무슨, 응? 로또 복권 사갖고, 복권 당첨될 운은 있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어? 내가 일을 해서 돈이 들어오면, 딴 사람들 줘가면서 내가 마이너스 되지 말고, 내 거 먼저 챙기라고. 응? 딴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식의 삶은 이제 그만 사시라고. 내 거 먼저 챙기면서, 그러고 사시라고. 응? 그렇게 살아도 본인한테 전혀 해가 안 되니까. 아셨죠? 응? 그러고 올해는 뭐가 돼도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야 되고 해질 거니까 그렇게 사셔. 아셨지? 일단 그럼 가장 급한 건 가게부터 정리를 빨리 하면 해. 나는 가게 정리를 빨리 하는 게 좋겠어. 그러고 그 가게가 지금 올해가 지나가면 정리 자체가 좀 힘들 것 같아. 아셨죠? 하고 다른 데서 뭐 대원 들어왔다 뭐 이런 거는 그냥 한 길에 듣고 한 길에 흘려. 야, 너 요번 연도에 운 좋은데? 요번 연도에 운 좋다고 얘기 들었는데 요번 연도에 좋은 일 있었어요? 관제 들어왔지? 응? 몸 안 좋지? 어? 거기다가 지금 어? 저기 뭐야 금전으로도 지금 딸리지? 응? 올해 좋은 게 뭐가 있어? 저것 때문에 그런가? 그런 사람 얘기 하나같이 굳다라고 하더라고. 이게 구단에서 그렇다고? 응? 그건 아니고, 응? 그건 아니고, 정치자손은 올해 운이 그래요. 올해 해운년이 그러니까 좀 그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어. 난 딴 데서 뭐 그건 뭐 신경도 안 쓰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좀 조심 좀 하셔. 그래서 올해는 좀 그게 좀 정리 좀 해놔서 넘기셔. 그러면... 아셨지? 야, 너 제일 잘 풀린다. 요즘에 이런 그 잘 풀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뭐 하더라도. 네네네. 뭐 돈이 들어온다. 올해 넘어가야 된다니까. 형, 그 올해 넘어서 뭐 언제쯤? 내년에. 내년 초부터는 네. 그 새로운 기운이 좀 들어와서 바뀌니까 그 기운 좀 받아 먹고 돈이 쌓이고 금전이 쌓이는 거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어, 분명히. 내가 지금 이 얘기 세 번째 하는 거야. 본인의 생각 먼저 바꾸라고. 내 거 먼저 챙기라고. 아셨지? 내가 적어줄까? A4 용지에다가? 어? 자꾸 까먹는 것 같아서 그래. 듣고 싶은 거를 듣고 싶으면 여기는 전보는 데지 상담해주는 데가 아니거든. 그쵸. 응? 그러니까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려면 저희 병원 가면 상담사 계셔. 이쁜 언니들. 거기 가서 상담 받으셔. 아셨어? 본인은 올해는 그렇게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그렇게 좀 요번 연도 그렇게 넘기시고 내년에 새로운 기운 들어오면서부터는 조금 일이 좀 잘 풀려나 생각대로 풀려나갈 거니까 그때 가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해나가셔. 응? 그러고 올해 있었던 일은 올해 다 끊어지고 없애야 돼요. 어? 그걸 갖고 하시면 안 돼. 아셨지? 내년으로 갖고 오면 올해 해봐야 뭐 몇 달 남지도 않았어. 그럼 가게 정리하고 뭐 활동적으로 좀 움직이다 보면 여자가 만나게 될 거고 근데 여자가 그런 골격이 좀 있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잘 저기 하라는 얘기 하니 여기저 그러고 그치. 내년서부터는 좀 이제 풀릴 거다. 좀 그런 쪽을 좀 신경을 써라. 그러니까, 뭔가 하고 올해 뭐가 안 좋은 일이 있었든 뭐를 했든지 간에 이렇게 그걸로 인해서 크게 뭐 이렇게 막 등락폭이 심하진 않아.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하란 얘기야. 본인한테 맞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어? 정리를 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시라는 거야. 아셨지? 응? 그러고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게 보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 하고 본인 자체도 지금 엄청 불편하잖아. 네. 미치겠어. 네. 가게만 있으면 돌아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응? 거기 가는 것 자체가 곤욕이잖아. 애들 하는 거 꼬라지도부터 손님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좀 하나씩 정리를 좀 해나가죠. 아셨지? 응? 그 퍼주는 장사로 쪽으로 생각을 해라. 본인은 그게 맞아. 퍼주고 금전을 챙겨. 저 핸드폰 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 같은 건데 그러면?
그때는 돈 좀 벌으셨어? 네, 그때는 뭐 위약금 같은 거 다 지원해주고 해주고 다 해주고 뭐. 서비스 같은 거 그냥 막 나가 오면 오는 대로 또 주고 그랬었었죠. 근데 핸드폰 자체가 이것도 얽매여 있는데 얽매여 있는 거 8년 동안 얽매여 있다 보니 언제 지겹고 해서 다른 걸로 이제 돌아다니는 걸로 했었는데 이것 또한 너무 창고대 정체가 안 되고 서울 갔다가 부산 갔다가 제주도 갔다가 제주도까지 갔었으니까 내 집이 어딘지 이런 것부터 해서 정착을 하려고 하니 이제 코로나라 할 만한 거는 이거밖에 없을 것 같고 막상 시작을 하니까 좀 그 내가 직접 움직여야 되는데 맨날 골방에 누워서 야 예약 있냐? 이런 것만 하고 앉아있으니 답답하죠. 가게부터 정리를 해야겠네요. 마음 먹은 대로.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하셔. 가게 정리 안 되면 이거 계속 쳇바퀴 도는 거 아니에요? 네. 올해 정리가 안 되면 정리 자체가 힘들어 보여. 아셨죠? 김 사장님.